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창원 도심과 주택가에는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공무직 노동조합과 창원시의 임금협상 갈등 때문인데요.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시민 불편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 상가 밀집 지역. 다니는 길마다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방치된 봉투엔 수거를 거부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은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 환경공무직 노동자 130여 명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건 지난 11일.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방학을 앞둔 학교에서도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택단지도 마찬가지. 골목마다 방치된 재활용 쓰레기들은 폭염 속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어렵죠, 지금. 일주일 한 번 해가는데 안 해가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내려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엉망진창이더라고, 전부 다. 창원 성산과 의창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48톤. 현재 공무직 노동자에 의해 40에서 50% 정도만 수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공무원들을 수거 작업에 임시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성산구와 의창구의 배출량 30% 이상이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준법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다 임금 인상 30%를 요구하는 노조와 과도하다는 창원시의 입장이 맞서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체 인력만 투입을 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먼저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2초에서도 합의점을 찾고 있거든요. 경남도가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창원시는 경상남도 공무직 임금 협상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거제와 울산 등 국내 대형 조선소에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채용 분야와 임금 규제를 적용하도록 외국인 고용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아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은 세계 발주량의 30% 수준으로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 인력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국내 조선업 숙련공들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도체나 원전 건설 현장 등으로 떠났습니다.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채용에 조선업 분야를 신설해 숨통이 트였지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조선업은 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은 GNI, 즉 1인당 국민 소득의 80% 이상의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GNI가 오르면 신입 외국인의 임금이 기존 외국인 또는 신입 내국인보다 많아지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겁니다.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당 해소와 조선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높게 책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요건 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취업 업종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조선업의 E7 비자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용접, 도장, 전기 3개뿐이며 배관과 보호는 외국인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못 맞추니까 광역 비자를 권한을 좀 광역단체장에 주고 외국인 종합정책도 광역단체장들이 참여해서 지역 특성에 맞춰서 울산시는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호입니다. 최근 경남을 배경으로 경남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속속들이 담아낸 이 영화들은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촬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촬영 장소가 없어져 위기를 맞은 영화 감독 진주.
우연히 찾은 진주시에서 시나리오와 딱 맞는 다방을 찾아냈지만 이마저도 곧 철거 위기입니다. 여기 너무 예뻐서 꼭 여기서 촬영을 하고 싶어요. 감독님, 여기 당장 내일 모레 철거합니다. 사라져가는 공간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영화 진주의 진주가 전국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스크린에는 진주의 풍경이 가득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을 좀 잘 보존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들이 들면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어떤 하나의 그냥 배경으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둘째 딸을 잃은 한 가족.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도썸을 바라보며 실랑이를 벌이는 아버지와 큰딸에게 어머니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 고래 아니 거북이면 어때. 출연 배우와 감독은 대부분 창원 출신입니다. 꿈을 가진 친구들이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생계와 문화예술 쪽으로 영화 영상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경남 출신 감독들이 그린 경남 배경의 영화에는 고유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지역 홍보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3년 동안 33억 2천만 원의 그 제작비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보조 출연자와 스텝을 고용해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 경남에 의한 경남을 위한 영화들. 최근 경남에서 촬영 지원을 받은 영상물은 40여 편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국내 최대 야외 연극 축제인 34회 거창 국제연극제가 오늘 저녁 거창 수승대에서 공식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보름 동안 이어지는 이번 거창 국제연극제는 고전의 울림, 변화의 메시지를 주제로 7개 나라, 51개 작품을 썰매극장 특설무대와 창포원 등에서 선보입니다. 한국전력 경남본부와 창원대, 경남대,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오늘 한전 경남본부에서 전력산업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력전문교육과 채용을 지원해 전력산업 인력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 후반기 의장을 독직하려 한 이면 합의서가 공개돼 논란입니다. 이면 합의서에는 전반기 윤부원, 후반기 신금자 의원을 의장 후보로 하는 내용과 함께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야당 의원과 시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됐다며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남의 경우 전체 모기의 63.2%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며 대상자는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창원이 애초 계획한 사업에서 규모를 축소해 최근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신청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습니다. 스타필드 측은 지하 4층, 지상 9층에 연면적 2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애초보다 연면적 기준 3만 2천 제곱미터 상당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경남의 어린이집은 1,900여 곳으로 1년 전 2,100여 곳보다 10.3%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생은 5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9,400여 명 줄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은 109곳입니다. 경남에서 문을 닫은 은행 지점이 전국에서 다섯 번째, 철수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는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경남에서 폐쇄된 은행 지점은 52곳, ATM 철수는 843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